안녕하세요. 이재분 해님입니다. 1년에 두번 있는 튀김 전쟁. 우리 실친이죠. 웬님과 우리 김새님이 같이 도와주고 계세요. 벌써 양파는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머, 벌써 바삭바삭거리는 소리 보소, 이거. 우리 미애님께서 진짜 자신 있어 하시는 깨니튀김을 먼저. 이게 너무 잘 튀겨. 위에 뭐야? 얘 장사해도 되겠어, 진짜. 간장 소스를. 어머, 미에 미쳤나봐요. 왜 이래? 비주얼 괜찮지? 야, 이거 거의 튀김집 전문집 아니야, 이거. 나 잘한 것 같아, 오늘. 너무 웃긴다, 너. 쟤 진짜 성장하는 속도가 무섭네요. 여기 달래네요, 달래. 향긋향. 달래 향이 너무. 시원하게 한 입. 아우, 시원하다. 요거는 제 요청인 가지튀김. 가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엽떡도 오랜만에 먹네요. 치즈도 같이. 고수튀김이다. 제가 완전 사랑하는 고수입니다.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하실 거예요. 요거는 일단 한입 먼저. 꼭 찍어서. 어머, 양송이 버섯에서 물이 나왔네요, 이거? 카레고락대도 이렇게 나오고. 아유, 감사합니다. 냉이냉이. 요거는 카레 맛. 닭껍질 튀김을 먹어보겠어요.
후추 맛하고 소금 맛으로 좀 약간 이렇게 간을 한 것 같고요. 짭짤한데요. 많이 안 짜요.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어머, 튀긴 소리 좋네요. 아, 진짜 이거 짭짤하면서 이건 진짜 대박. 여태까지 1위는 뭔가요? 이 냉동식품 중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닭튀김이 1위고요. 채소튀김은 냉이요. 냉이. 냉이가 조금 더 드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고수는 못 드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고수가 완전 너무 좋습니다. 이따 한번 먹어볼게요. 직관 하시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아우 뜨거워. 이게 크림치즈라서 느름한 치즈가 아니네요, 참. 아직까지 용기가 나나 이거? 요거 크림 새우예요. 냉동식품으로 사왔는데 크림 소스가 안에 있더라고요. 크림 위에 싹 뿌려져 있네요. 맛있는 거 뿌렸네. 어머, 웬일이야? 이거 중화 요리집에서 시켜 먹으면 그 맛 그대로 나오는데 이거? 어머, 소 너무 괜찮다. 이거 붕어가불이 난 것 같아요. 자, 오징어 왔습니다. 이것도 냉동식품으로 파는 거였어요. 이렇게 한 마리 통째로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오징어 향 되게 진해요. 자극적인 오징어 튀김 맛이네요. 그러면 요렇게 하나. 너무 큰가요? 간장만 살짝. 이게 뭐 맛있겠었는데 너무 궁합이 잘 맞아요. 맛있다. 잘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저 제거 아까 시킨 거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모밀을 시키는 모밀국수를 시키는 메밀국수를 시키는데 그때 본식을 안 시키고 메밀국수만 시키고 있어요. 너무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미애야 나 육개장 물 좀 올려주면 안 돼? 간단하게 중간 타임으로 밥이 되게 탱글탱글하네요. 이거는 고기 초밥이네요. 소고기 초밥. 야나.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나? 자, 우리 육개장 먹읍시다. 난가 먹어봐야지. 튀김? 헤이. 이제 좀 속이 좀 풀린 느낌이 드네요. 아니 이거 하나 더 먹어야 돼요. 비빔면 이따 주세요 그냥. 아니 이거 먹고 먹을 건데요? 마음이 급해지네 이거. 잘 먹었습니다. 너무 달아.
여기가 괜히. 오늘 이렇게 튀김 방송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미애님과 김생이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맛있게 튀겨주셔서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